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예배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날씨가 더워져서 저도 반팔을 입고 나왔어요.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워야 과일이나 채소들, 그리고 쌀이 많이 많이 열린대요. 이렇게 더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자,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성경도 준비하고, 예배 드릴 마음 준비하고. 자, 그런 친구들을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합시다. 히즈 슈바 이불 첸 투. 예. 아하. 컴온. 렛츠 고. 재밌는 말씀 맘송. 누가 찾았나. 스타쌤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원. 투. 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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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내게 선하시고 고아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시고 내가 걸을 던지시고 내 자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기나긴 온라인 학습 중에 이제는 조심스럽게 학교에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불안함과 설레임이 있지만 모든 상황과 결정에 주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다만 고민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직접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위로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간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 그리고 모두 주님께 아뢰니다. 치료하여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환경 속에서 모두가 웃으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도 저희 친구들이 감동받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되도록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고선 다른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큰 민족이 될 거고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졌어요. 이삭은 평소에 그의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신다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에요. 에이씨! 오늘은 허탕만 참네! 배고파! 으잇!
와, 역시 내 동생! 내가 반쪽 주안이라 어떻게 이걸 잘 먹을게! 잠깐! 조건이 있어! 응? 조건? 이 팥죽이랑 장작권이랑 바꾸자! 뭐? 내 장작권이랑 팥죽이랑 바꾸자고! 그게... 근데 장작권이 뭐야? 장작권은 첫째 아들의 권리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두 배도 받을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오. 에이, 좋아. 내가 지금 배고픈데 장작권이다 무슨 소용이야? 바꾸자. 여기 있어, 형. 우와,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애서가 배고프다고 장작권을 팥죽과 떡에 팔아버렸어. 장작권이 그렇게 쉽게 주면 어쩌자는 거야? 네? 아, 장작권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고요? 그거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삭이 살던 시대의 장작권은 장자, 즉 첫째가 아버지 뒤를 이어 집의 가장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두 배 더 받았고 가족의 여러 일들을 담당하며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과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야곱은 이런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결심했을 때 야곱은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 부렸다요? 에서 왔느냐? 이제 나이가 들어 눈도 보이지 않는구나. 에서야, 나를 위해 사냥을 해다오. 그 고기를 먹고 너에게 실컷 축복을 해주마. 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해서 가족 본래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거지.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엿들었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야곱아, 이 사실을 말하고 축복을 가로채라고 하지. 난 너의 모두를 사랑해.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들고 이삭에게 갔어. 아버지, 고기를 가져왔어요. 아니 에서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왔느냐?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와, 야곱 형 완전 거짓말쟁이네. 어서 가져오너라. 네, 여기 있습니다.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야곱은 털이 많은 에서의 옷을 입어 아버지를 속였지. 아니, 저런 거짓말을! 마음에 드는구만. 이런 사기꾼 같은 이라고 김치맨이 혼내주겠다! 어서 오세요, 형님. 에서야, 이리 오너라. 네! 결국 눈이 먼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큰아들이 받을 축복을 해주고 말아.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 에서야. 아버지, 이 에서가 고개를 잡아왔어. 아니 그럼 좀 전에 그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큰아들의 축복을 해줬다고 이제 남은 축복은 없다고 말하지. 야곱아, 아무리 장자권이 가지고 싶어도 그렇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어딨어. 그건 사기야, 사기.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은 옳지 않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약속과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보다 지금 배고프고 힘든 게 더 중요하게 에서는 여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뻥 하고 야곱에게 차버린 거죠. 혹시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거, 밥을 먹는 거 혹은 다른 건 하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진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사기치고 속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둘째를 특별하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첫째인 에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둘째인 야곱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형이 에서가 받는 아버지의 사랑과 장자권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결국에는 사기치고 속여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로 바로 결정한 우리 친구들이라면 야곱처럼 누군가에게 사기치거나 속이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야곱과 에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야곱처럼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며 감사하지 못한 마음들이 있는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생각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불평, 불만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있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듣고 저들로 인해서 불평 불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과 다르게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멋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있던 우리 초등부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쓰고 다니고 손도 열심히 씻고 우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들 다들 너무 보고 싶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